러브로 돌아왔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감성적인 곡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팬분들이 또 기다려주신 만큼 좋은 무대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예상에서부터 저희가 항상 치마나 또 힐을 신지 않았는데 이번 앨범에서는 힐도 신고 바지도 입어보면서 저희 안무를 더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성숙한 여인의 이미지를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가사적으로도 일단 이별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픔을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성숙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무적으로도 웃음기가 많지 않고 또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 표정이나 제스처도 많이 늘었다는 것 자체도 좀 성숙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너무 표정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좀 웃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무대에 서니까 웃을 구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 이렇게 슬픈 표정만 지어가지고 표정 변화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곡을 통해서 제 나이를 이제 찾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에이핑크 연상자로서 약간 귀여운 곡을 소화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여기
에이, 무대 예 정말 좋아했는데. 언니가 언니가 윙크 제일 많이 했다는 얘기. 그렇게 하면 네, 그렇게 하면서도 약간 마음속으로는 약간 아, 어려운 게 있었는데 이제서 조금씩 이제 저를 찾아가는 기분인 것 같아요. 에이핑크의 나이가 성숙해지지 않았나. 하영이가 이제 내년이면 20살이 되는데 저희가 데뷔할 때는 20살이 한 명이고 나머지가 다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성숙해져서 내년에 이제 전원이 성인이 되다 보니까 마음가짐도 굉장히 성숙해지고 또 네.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크릿은요 R&B풍의 미디엄 템포로 도입 부분에 보미 씨와 이제 남주 씨가 성숙한 애드립으로 통해서 저희가 한층 더 성숙된 보컬 라인을 네, 확인하실 수 있는 네, 기분 좋은 발라드 곡입니다. 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에이핑크에게 물어봐! 아, 네. 아~ 오,
핑크는 이제 듣고 있고요. 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가장 멀리 있는 우리 하영 양부터 한번 두 분을 한번 뽑아주시죠. 네. 네. 오하영. 20살이야, 30살이야. 20살이 60살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거는? 20살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거? 네. 휴대폰 소액 결제.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거 얼마나 답답한데 이 엄마한테 매일 또 물어봐야 돼. 이거 물어 이거 사도 돼요?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어. 네, 이 질문은 섭섭한데. 네. 자, 두 번째 질문. 네. 추운 겨울 나에게 따뜻한 핫팩 같은 봄이야. 어머. 봄이야. 우울할 때는 어떻게 풀어? 내가 요즘 우울해. 힘내라고 해줘. 현주님께서 네 보내주셨네요. 아, 제가 같이 이거 말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멤버들도 다 알 거예요. 혼자서 한강을 걸으면서 이렇게 음악 듣는 걸 음악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반성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봄이가 언니 한강 갔다 올게 그러면은 봄이야 무슨 일 있어? 라고 바로 물어봐요. 괜찮은 거죠 요즘은? 아, 요즘 뭐 한강 안 간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대요. 박수 한번 주세요. 봄이 형에게. 네. 한강 갈 일이 좀 적었으면 좋겠네요. 네. 요거 하나 제가 한번 그냥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멜론 차트 1위까지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오! 그냥 나오자마자 몇 시간 딱 걸릴지. 한 일주일이 걸려도 1위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찍고 내려도 좋으니까. 네. 해줄게 앞에. 와. 앞에. 나 지금 소름 돋아. 해줄게. 함께 할게. 와. 와. 이거 어떤 분이세요? 박유섭 씨? 박유섭? 아. 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1시간. 1시간이면 진입 아닌가요? 네. 1시간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와. 네. 말만 들어도 기분 좋네요. 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우리끼리 박수 한번 보내 드릴까요? 네. 네. 아직 뭐 발매가 아직 안 되긴 했지만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남자 질문. 네. 이것은 초롱 언니에게 질문인데요. 굉장히 뽑고 저도 한번 보고 싶어서 뽑았어요. 네.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개인기나 춤이나 노래는 뭔가요? 아우, 야! 잘했어. 야, 우리 남주가. 저도 보고 싶었어요. 한번 어떻게 하는지. 이게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우리 에이핑크 애교 6종 세트 한번 가봅시다. 하나 한번 한 번씩. 하나, 둘, 셋. 보고 싶었어요. 네. 자, 우리 봄이야. 하나, 둘, 셋. 어디서 괴성을 지르시는데? 네. 은지. 네. 자, 은지야. 하나, 둘, 셋. 애교 어떻게 하나? 자, 이어서 손나은이야. 자, 가볼까요? 나은이야. 하나, 둘, 셋. 아잉. 네. 야, 잠깐만. 거저 먹는 거 안 돼요? 아, 그래요? 워킹 한번 보여주세요. 워킹. 원, 투, 쓰리, 포. 따따따라. 스타. 초록냥. 애교는 나만 맞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남주장 준비합니다. 그다음 나야 너무 셌어. 네. 하나, 둘, 셋. 안녕. 아, 정말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아름다운 그녀들 에픽입니다. 저희가 보여드렸던 상큼 발랄하고 톡톡 튀는 모습과는 달리 아련한 첫사랑의 이미지를 표현한 저희 이번 타이틀곡 러브는요, 힙합적인 요소가 가미된 댄스곡이지만 슬픈 멜로디와 슬픈 가사가 또 돋보입니다. 지나버린 우리의 이번에 저희가 미스터 츄 이후에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활동 많이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신곡 러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어.